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천주 성화 10주년 기념 행사 중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25개국 청년부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와 청년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한 특집과 함께 신통일 세계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가 철력 7월 15일, 16일 양일간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및 세계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앞서 니제르 서밋과 축복식을 통해 참 부모님의 평화운동과 참가정 축복운동에 감동한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아프리카 특별순회 중에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신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브리기 라피니 사헬 사하라 국가공동체 의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청년 인성교육에 관한 실무적인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사헬 사하라 국가공동체 산하 국가청년부 장관들을 초청해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를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 첫째 날은 잠실 롯데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아다마 둠비아 아프리카 UPF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사무엘 포바 폰키 카메룬 장로교 이사회 이사장과 할리두 압둘라히 니제르 이맘의 평화기도에 이어 니제르 총리를 지낸 브리기 라피니 사헬 사하라 국가공동체 의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La CENSAD a pris à cœur cette réalité évidente et veut accorder dans son programme une place de choix à l'émergence des valeurs morales et éthiques au sein de notre jeunesse pour un monde plus juste, plus aimant et prospère. Nous disons qu'il faut commencer tôt. Ce n'est pas à l'âge adolescent qu'il faut commencer, il faut commencer dès la petite enfance.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참어머님의 특별 메시지와 특별 선물을 전달하며 하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김재현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 행사의 의미와 목적을 밝혔습니다. 금번 행사는 청년들의 인류에 대한 평화와 공존을 이끄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초국가적인 우리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으로 바꿔 나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청년들은 세상의 희망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칼리스타 무타리카 전 말라위 공화국 대통령 부인은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유엔이 만들어졌지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았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 이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축사를 가름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인 코트디부아르의 유프라지 쿠아시 야오 대통령 젠더 고문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함께 성평등 확대를 통해서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특별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는 영적인 가치를 크게 가진 만큼 아프리카의 향후 발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도서국가인 카보베르데의 빌로미나 곤살레스 대통령 대행은 전 세계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고문이자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특별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여성들과 남성들은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송용천 재단 이사장과 진성배 효정학술원 원장의 하나님 주의에 입각한 참 부모님의 교육 철학과 활동, 그리고 비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진성배 원장은 대표자에게 효정 인성교재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을 전달했습니다. 센사드와 선학글로벌 교육재단, 선문대학교, HJ 매그놀리아 한국재단, HJ 매그놀리아 의료재단, 효정학술재단 등 다섯 개의 단체가 청년 평화 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청년 지원에 협력한다는 협약식이 성료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워커힐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를 이어갔습니다. 마츠다 코지 IAYSP 세계회장은 환영사에서 IAYSP는 전 세계 50개국에 국가지부를 두고 활동하는데 3분의 1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최근 UN경제이사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승인받은 만큼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더욱 UN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송용천 선학글로벌교육재단 이사장과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김석병 HJ 매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 김상균 HJ 매그놀리아 글로벌의료재단 이사장이 대표해 센사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날 협약에 이어 이날 협약서에는 교육, 경제, 의료 부문에서 청소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 프로그램 및 활동 개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브리기 라피니 의장은 컨퍼런스 직후 진행된 학위 수여식에서 선문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를 수여받았습니다. 선문대학교는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참가정 운동을 통한 아프리카의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브리기 라피니 의장은 수락사에서 먼저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와 명예 박사 학위를 주신 선문대학교에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센사드 국가 공동체 평화 구축에 더욱 기여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은 8월 13일에는 선화예술중고, 8월 14일에는 선학유피대학원, 청심국제중고 등 교육기관들과 천원단지를 두루 둘러보며 교육 인프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천정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 세계총회가 HJ 글로벌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나는 리듬의 밴드 공연으로 문을 연 총회는 말라위 국민통합부 장관, 나이지리아 경찰부 장관의 축사가 있었고 마츠다 코지 세계회장은 희망을 주제로 본 대회가 채워질 것을 알렸습니다. 6명의 청년 희망 스피치,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희망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제2부에서는 2022 문효진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13번째로 열린 문효진 뮤직 페스티벌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문연아 한국 UPF 의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문효진 밴드의 연주에 맞춰 문신출군과 문신흥군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2022 문효진 뮤직 페스티벌은 뜨거운 열정으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효정 스타 페스티벌이 청년들을 주축으로 효정문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본선에 오른 참가팀들은 청년의 열정과 효정의 심정으로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경연에 임했고 노래 부분은 유스앤팀, 댄스 부분은 천부고운고팀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계청년학생본부는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성화축제 기간 동안 방역 업무, 축승의 효정 공연, YSP 랩앤 카페 썸머 물놀이장 운영, YSP 랩 청년다방, 효도사업 효정 스낵, 도시락엔 스낵, 효정 키즈 카페 1주년 기념 효정 놀이터 리뉴얼 등을 했고, 한국 YSP는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 중
교육기관 방문 실무를 비롯해 표정 스타 페스티벌, 피스콰이어 청년 합창단,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 세계총회 등의 행사의 기획, 실무를 담당했으며 주차, 물품, 안내, 방역, 보안 등 행사 스텝을 했고 방중 현장 수련 및 심방을 했습니다. UPA 역시 행사 방역 업무를 비롯한 행사 스텝, 방중 노방 전도 활동, 축승회 효정 공연을 통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은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행사의 방역 업무를 비롯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해내며 행사의 승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늘 부모님 향한 효정으로 청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가정연합은 7일 원리수련을 마친 새 식구들을 위해 21일 원리수련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참부모님의 생애 업적에 대해 배우고 원로 식구님들로부터 신앙생활 대한 가이드, 축복식의 가치 및 홈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숙지했습니다. 또한 만물복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수련의 목적은 새 식구의 신앙생활 강화 및 축복의 길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두 달마다 이 수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한국 UPF는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을 초청해 신정부 출범 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제13차 신한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담에 앞서 문현아 UPF 한국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8월 성료된 서밋 2022엔 리더십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참부모님의 세계적 평화운동을 보고했습니다.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은 이연영 UPF 한국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UPF의 활동 내용을 비롯해 금번 워싱턴 타임즈 팩트파인딩의 한국 방문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신통일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온 신한국 UPF는 앞으로도 국내외 저명 인사들의 초청 강의와 포럼 행사 등을 통해 참 부모님의 평화 비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화합을 위한 종교인들의 정성을 모으는 제34차 초종교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제34차 기도회에서는 손영희 성균관 부관장이 말씀을 하고 마이산 탑사 주지인 진성스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폴 하빅 장로, 가정연합 이동화 전북대 교구장이 기도를 했습니다. 초종교 기도회 모임을 통해 공통된 종교성을 중심으로 세계평화 종교인연합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성연합과 YSP, UPF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원조하기 위한 2차 나눔 프로젝트를 토론토에서 진행했습니다. 여성연합, YSP 자원봉사자 45명과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베개와 이불 등 생활 필수품을 나누며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나갔습니다. 캐나다 UPF는 몬트리올 필리핀 커뮤니티가 주관하는 더 피에스타 엑스트라 바간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프랑코 파물리로 캐나다 UPF 회장은 천주평화연합 소개에 이어서 평화대사 활동을 공유하고 연방의회 의원, 시의원 및 필리핀 커뮤니티의 인사를 포함한 지도자들을 평화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추진하는 평화의 비전으로 필리핀 행사에 천주평화연합의 중요한 역할을 홍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온라인 행사로 여성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평화여성연합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문은숙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평화를 위해 수고한 모든 회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아프리카 활동 보고 후 케이크커팅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대만 세계평화 화인연합은 1958년 8월 23일에 발생한 8.23 포전을 기념해 2020년 양안평화발전과 융합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현장 50여 명, 온라인 22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 대륙위원회 및 대만화인회 장징위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리슈렌 전 부통령, 푸웨구 전 공군 부총사령관, 장하중 손문학교 총장 등 3명이 기조연설을 했고 최근 대만 해협 양안의 군사충돌 위기와 미중 대만의 관계, 어떻게 대만과 중국이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렬한 호응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총회는 평화교 서명 발의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만 가정연합은 UPF, YSP, 화인연합과 공동으로 2022 피스로드를 제안하고 사랑과 평화의 레이스라는 주제로 3일간 5개 지구에서 피스로드를 개최해 대만 평화, 우크라이나 종전,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사회 대중에게 전달하는 한편 자원 물자 전달, 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9월 2일 국제지도자회의를 종교 대표, 지역사회 지도자 등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와 인성교육, 가정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편 9월 4일에는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스로드 행사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IAYSP 사모아 청년 학생들은 TV5 사모아의 대중문화를 반영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토론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초청돼 출연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사모아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의 효정문화 및 핵심 가치를 국영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본 TV5 프로그램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스트리밍됐고 3개월 동안 재방송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가정연합에서는 1992년, 1995년, 1997년에 축복받은 가정들을 위한 축복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축도 및 찬양으로 행사가 시작됐고 축복가정 부인 회장은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축복가정들은 이날을 축하하며 하늘에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행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호주에서는 평화대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오세아니아 목사의 환영사, 8월 14일에 있었던 성화축제 영상을 시청하며 참아버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내내 참부모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참부모님의 업적 및 활동에 대한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참아버님께 감사 메시지 및 꽃다발 봉헌을 통해 평화 건설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솔로몬제도 가정연합에서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및 솔로몬제도 통일교회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양방향을 통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아버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제도 국가메시아는 40년의 섭리 역사를 돌아보며 이날을 기념했고 오세아니아 UPF 사무총장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솔로몬제도 축복가정이 되자고 격려하고 다짐했습니다. 필리핀 가정연합은 비전 2027을 향한 도약 달성을 주제로 필리핀 천일국 지도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선화국제학교에서 열린 본 집회에는 지도자 72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모범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협회장은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일간의 집회를 통해 필리핀 승리,
아시아 태평양 2위 승리를 이뤄낼 것을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미국에서는 코디악 알래스카에서 전국 지도자 해양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양 수련을 통해 인내심이 알래스카의 정신이며 모든 지도자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임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젊은 지도자들은 참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코디악에 대한 비전을 알게 되어 큰 힘을 얻었고 지도자들은 바다 위에서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이눈 인터내셔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신의 성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3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하와이, 알래스카 및 워싱턴주 등을 포함한 서부 소지역 전역에서 60명의 2세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절대성의 관점에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배우고 성 중독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며 절대성을 통해 오늘날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미국 워싱턴 DC 교회에서 12명의 초중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 통일무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4명의 마스터로부터 기초기술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전라국 익산가정교회 봉헌식이 은혜롭게 거행됐습니다. 이상재 신한국가정연합 공동회장 내외를 비롯해 지역사회 지도자, 평화대사 등 30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성전 밖에서 진행된 기념식수식과 표비석 제막식에 이어 테이프커팅식과 성별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재 회장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익산가정교회가 되어 사랑을 확대해 나가는 전당에 되기를 축복했으며 봉헌식이 있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시상이 있었고 힘찬 억만세로 봉헌식은 성료됐습니다. 남양주 효정평화봉사단이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주관 10개 봉사단체 우수활동 보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다시로 아키코 총무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한국의 시집아 봉사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관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그간 활동사항을 발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한 일본 선교사를 중심으로 2019년 7월 7일 창립된 남양주 효정평화봉사단은 그간 치매 예방활동, 코로나 시기엔 마스크 및 부속품 제작 기부, 코로나 예방접종 자원봉사, 환경미화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건 바로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은 인격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효정 인성교육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로 알고 바른 인성과 효정을 길러 미래 세대를 이끌 인재로 자라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